아 배고파. 아침 먹어야 되는데. 우린 아침 안 먹는 사람 많은데. 중국은 80% 정도는 다 아침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 식사 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야지. 다 보면은 아침에 장바 갖고 와서 식사하시는구나. 나 화야마 나이퍼. 제가 지금 시킨 메뉴는 유차마와라고 그래갖고 유차라는 게 요거를 유차라면 차 기름차. 우리 지금 습 비슷한 거죠. 습 유차고 유차하면 마화라고 그래서 이 꽈배기를 마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쫄깃쫄깃한 꽈배기 아닙니다. 좀 딱딱한 과자. 옛날에 과자로 팔았던 꽈배기가 있는데 그런 꽈배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유차에다 넣어 먹는 방식이 약간 서안 스타일이라 그럴까? 이거 중독성 있네. 그거 있지, 이거. 자극적이지 않은데 계속 무의식게 계속 먹게 되는 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 보시면 어떤 어른분들은 그냥 유차만 드시고 어떤 분들은 마화를 넣으시기도 하고. 아, 내가 혼자 떠드니까 신기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는 지금 마화를 안 넣으셨어요. 그치. 이상한 놈으로 보일 거야. 밥 먹는데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이거 마화. 이거 마화. 이거 마화야. 아, 지금 이 아저씨는 마화를 왜 안 넣어줬냐고 마화 가지러 갔어요. 매력 있는데. 이 아저씨는 단골인가 보다. 아니야. 아, 이렇게 앉아서 주문이 되는 사람 단골이에요. 다 서서 가서 주문해서 받아오는데. 내 양쪽에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런가. 먹으면서 속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미숫가루 끓여놓은 것 같아요. 유차는 만드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지 더한 말고도 없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기름에 볶다가 견과류들을 부셔서 같이 끓인 건데 중국 전역에서 많이들 먹는 메뉴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유채기름 썼을 거고. 이 유차는 사실 이 회족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회족들은 그 이슬람 문화가 엄격해서 그래서 보통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할랄 의식을 치른 고기만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서하는 특히 소고기 요리하고 양고기 요리가 되게 유명해요. 회족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 아까 시장에 오시면서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보시면 약간 하얀 모자 쓴 분들 계시죠? 그 회족분들인데 아, 특히 이 옆에 집도 그렇잖아요. 저 회족분들입니다. 짜장. 세세. 주스 뭐? 세세. 세세.
我是韩国的，韩国的。啊，好吃，啊，이렇게 넣는 거구나. 역시 현지인을 따라가서 먹어야 돼. 이거 맛있는데. 여기 살면 매일 오겠는데 이거. 다음엔 이거 넣어 먹어봐야겠다.